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한 주를 상큼하게 부정적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처음부터 기분을 확 잡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 46.9%로 반등. 뭔가 참 답답하네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더 이해가 안 돼요. 대구, 경북에서 35.2%로 전주 대비 8.6% 상승. 진짜 궁금한데, 대구, 경북에서 지난주에 도대체 뭘 했길래 8.6%가 상승을 할까요? 경기 인천에서도 2.6% 상승. 그 다음 30대에서 12.9% 상승. 30대가 좋을 리가, 일주일 만에 이렇게 12.9%가 좋아질 정도의 뭐가 있었죠? 아니, 부정적이라고 하면 부정적이지. 도저히 긍정적일 만한 요소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없었는데, 뜬금없이 12.9%가 올랐네요. 와, 진짜 신기하다. 근데 더 쇼킹한 건,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지지율이 4.5% 상승. 보수층에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5%가 올랐어요. 이게 믿겨집니까? 그 다음 사무직에서 6.7% 상승. 뭐 이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노동직에서 4.6% 상승. 그 다음에 이제 넌왜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냐, 왜 우파는 나라 망할 듯 부정적으로 얘기하냐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뭐 중도보다는 좀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때나 이명박 대통령 때도 좌파들은 항상 나라 망한다, 망한다, 살기 힘들다, 힘들다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정부를 그렇게 좋지 않게 보는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게 그냥 기본 스탠스다. 그걸 나쁘게 볼 필요 없이 그냥 견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지금 경제 상황을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긍정적이라고는 할순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특히 미래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린 개미잖아요. 돈 많은 막 수백억, 수천억이 있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사업 뭐한세 번, 네 번, 다섯 번 실패해도 뭐 여윳돈 풍부해서 뭐 아무런 돈 걱정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린 진짜 뭐한번 까딱 잘못 미끄러지면 인생 망하는 그런 개미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조심해서 대응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일단 미끄러지지 않게 노력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안 그래도 경제 상황이 전망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더 소극적으로, 더 지키는 노력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무리한 것보다. 물론, 야, 오히려 이럴 때 위기가 기회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위기는 진짜 그냥 위기예요. 진짜 존나 위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야, 위기가 기회다라고 도전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한 5%, 10%는 나올 거예요. 오히려 그걸 어떻게 보면 반대로 레버리지 이용을 해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그런 건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보면, 진짜 이런 장에서 오히려 진짜 한 반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돈 버는 사람들 있죠. 있는데, 사실 우리 개미 같은 입장에서 돈을 벌기 가장 쉬운 때는 그냥 대세 상승장에 그냥 저 병신같이 아무거나 사서 따라 올라가는 게 사실은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이죠. 아니, 냉정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서울대 간 사람 아니잖아요. 똑똑한 상위 1%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대다수의 그냥 평범한 개미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우리의 돈을 좀 지키는 쪽으로 노력하게 긴장감을 하는 건 괜찮다. 그래서 우리 우파,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우파들은 가급적이면 좀 소극적으로, 자, 지키는 쪽으로 앞으로 1년, 2년, 3년 정도는 가고, 반대로 좌파들은 지금 경제가 좋은 것 같으면 돈 펑펑 쓰세요. 창업 펑펑 하고. 광주 이런 데서 막 창업 막 하면 되잖아. 막 해서, 그래서 성공하면 뭐 성공하는 거고, 지금 주식 시장에 돈막 가지고 들어가서 성공하면 성공, 박수 쳐드릴게요. 그냥 박수 쳐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실 분들은 하시고, 하지만 우리는
가급적이면 지금 상황에서 지키는 노력을 하자. 왜 지키는 노력을 해야 될까? 결국 우리는 지키기만 해도 나의 자산 가치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다른 새끼 한 80% 70%는 망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중간이 아니라 올라가는데, 반대로 지금 상황에서 나대는 인간들 중에서 20%는 우리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요. 근데 나머지 한 80%에서 70%는 100% 뻔하게 망해서 그냥 우리보다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키는 쪽으로 지금은 일단 버티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뭐 그냥 부정적인 기사를 쭉 찾아왔으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실 분들은 좌파 보시고, 좀 지금 부정적인 기사들을 바탕으로 지키고 싶다라는 분들은 우파 보시고. 자, 일단 밑에 링크를 하나씩 쭉 다 걸어 드릴게요. 뭐 요 며칠 사이에 나온 최근에 이제 부정적인 내용들이에요. 데일리한 기사입니다. 기업은행 부실 대출 IMF 이후 최대 혁신 금융의 그림자. 국내 6대 은행 고정 이하 여신 추이인데, 아씨 뭐 문자가 이렇게 와요. 근데 국내, 그러니까 기업은행 부실 대출, 기업은행은 아무래도 좀 중소기업 위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 위주로 더 많이 뭔가 거래가 있는 곳인데, IBK 기업은행의 대출에서 발생한 부실 규모가 3조 원에 육박하면서 IMF 외환 위기 이후 최대 기록을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금융기관으로서 일반 은행들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펼치다 보니 남다른 짐을 감내해야 한다. 경기 불황의 늪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대로 부실채권이 불어나다간 자칫 위기에 직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경고라는 겁니다. 이런 기사들이 슬금슬금 흘러나오는 게 언제냐면 IMF 전이었어요. 어우 씨발 위험한데 이러다가 빵 터졌죠. 안 터지면 괜찮아요. 그럼 우리 다 잘 살면 되잖아요. 근데 이럴 때 선제적으로 미리 우리는 좀 지키는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절대 정부를 까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자, 뉴스 토마토 금융. 자, 대출 부실 우려 은행 충당금 22% 상승. 경기 둔화의 선제적 대응 차원. 여기 쭉 보시면 경기 둔화 우려로 가계 기업 부채, 기업 부채 죄송합니다. 9일 은행권이 공시한 경영 실적 현황에 따르면 국민신한,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지난해 대손 충당금 전입액은 5,81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22.4% 늘었다. 대손 충당금은 은행이 손실 우려가 있는 대출금 사전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회계 항목이다. 전입액이 늘었다는 건 집행된 대출 등 상품의 부실 우려가 높아졌다는 뜻이다. 자, 요 정도만 또 이해를 하고 또 다른 내용입니다. 한국 물가 상승률 OECD 최하위권. 2017년 15위에서 2019년 33위. 그러면서 우리 개인이나 우리 우파들, 우좀, 우파 좀비들이 아니라 금통위원이 이런 의견을 냈어요. 군원 물가 상승률 더 둔화 시 작은 충격에도 디플레 우려 확대 가능성. 사실은 우리는 지금 디플레에 빠져야 되는데, 디플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나마 왜 우리가 디플레라고 분명하게 할 수 없냐 하면 정부가 막대한 지출을 통해서 세금을 막 쓰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가겠죠. 세금을 계속 이렇게 퍼쓰기 위해서는 세수가 계속 증가해야 되고, 근데 기업이 이제 작년 올해는 본격적으로 좀 부정적이다라고 했을 때 올해는 뻔하죠. 상반기에 이게 엄청난 연말이 되면 영향이 있을 거예요. 결국은 자, 기업에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이 한계가 있고, 그러면 결국 개인들에게 걷어내야 된다. 세금을 많이 걷거나 이제 정부의 지출을 줄여야 돼요. 정부의 지출을 줄이면 디플레가 빠지는 게 분명하고, 그런데 지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기업들이 내는 세금들이 비중이 줄어들 게 뻔하고, 그러면 개인들, 개미들, 국민들에게 세금을 존나 거둘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는 사업을 해서 뭔가 큰 돈을 벌기보다는 그냥 지출할, 그러니까 쓰는 거 최대한 덜 쓰고, 그 다음에 세금 낼 거 최대한 아낄 수 있는 절세 방법을 찾고, 그걸 바탕으로 세금을 덜 내는 그 노력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게 가장 정답이다. 잡아요.
OECD 통계로 보면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통계 집계 이후 최저인 0.4%. 그러니까 요즘에 수치들이 나오면 뭐 대부분 이래요. 집계 이 통계 관련 집계 이후 뭐 우리나라가 언제 이후 이 어떤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최저 최하 뭐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IMF 때는 사실 우리가 계속 성장하다가 이제 한번 시계 쳐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전에 비교할 게 없었지만 우린 이제 IMF 그다음 글로벌 금융위기 두 개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 부정적인 수치들을 쭉 찾아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IMF 때보다 더 나쁜 것들이 많아요. 자, 우리는 그러면 선제적으로 좀 조심하는 게 맞아요. 이게 절대 나라 처망하라, 문재인 처망하라 라고 물떠놓고 비는 게 맞죠. 그것도 맞고. 자, 90년대에 장기간 디플레이션을 겪은 일본은 한국보다 높았다. 일본이 지금 우리보다 오히려 물가 상승률은 0.5%로 더 좋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물가 상승률 낮아서 디플레가 걱정이 된다. 그다음 연합뉴스. 한국 GDP 대비 가계 기업 부채 비율 증가 속도 세계 2위. 네. 부채는 엄청 증가하고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숫자만 보면 많이 늘어났겠지만 구체적으로 딱 들여다보면 부동산이 큰 비중을 차지할 거예요. 재작년, 작년 부동산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부채를 써서 집을 사야 될 정도로 부채를 써서 집을 사야 될 정도로 집값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 것에 대해서 부채를 가지고 야, 너는 부채를 그러니까 대출받아서 집을 사라고 했잖아. 맞아요. 우리나라 상황에서 대출을 받지 않고 집을 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모두가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다?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이 많으면 이 사람들이 쓸 돈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아까 바로 앞에 뭐죠? 물가 상승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소비자들이 뭐쓸 돈이 없으니까 지출이 적고 지출이 적으면 일본이 한참 그 장기 침체에 빠졌을 때 이제 소비의 형태가 극단적으로 벌어집니다. 아주 비싼 고가의 제품들이 시장이 생기거나 반대로 매우 저렴한 저가의 시장들. 그러니까 일본의 뭐 천엔샵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소로 완전 통합되기 전에 치열하게 경쟁을 할때 그때 수많은 천엔샵 그런 것들이 그 장기 침체를 반영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렴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막 마트나 이런 데서 원래 물품에 어떤 음식들 만들어 놓으면 다 땡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땡처리하는 그런 것들의 가격이 막 3분의 1, 4분의 1까지 막 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는 뭐. 자, 우리도 일본처럼 될수 있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일본처럼 사실상 장기 침체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 GDP 대비 가계 기업 부채 비율 증가 속도 세계 2위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건 조금 더 다른데, 뉴스원, 송금주, 3년간 농가 부채 급증, 실질 농가 소득 오히려 감소. 그러니까 2016년 2673만 원이던 농가 부채는 2018년 3327만 원으로 24.5% 증가. 반면 농가 소득은 3,720만 원에서 4,207만 원으로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농가 부채가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하지? 요즘에는 나이 든 사람들 많고 오히려 더 소극적인데 아마 저런 건 있겠죠. 젊은 이제 귀농하는 사람들이 좀 과감하게 뭔가를 시도해 보면서 대출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농가 부채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글쎄요. 이제 농촌에서 더 이상 이렇게 큰 뭔가 대출을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데. 그다음 연합뉴스, 한국 GDP 대비 기업 부채 증가 속도 세계 그러니까 43개국 중 3위. 네. 한국 국내 그러니까 GDP 대비 기업 부채 증가 속도가 전 세계 주요 43개국 중 가장 빠른 세 번째.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야, 기업이 성장하면 당연히 대출로도 많이 대출을 더 많이 끌어내서 하기 때문에 대출이 많다는 게 절대 기업의 성장에 나쁜 거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좌파들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요. 이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기업의 대출에는 크게 운영 자금이 있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자, 일단 BIS 통계를 보면 올해 2분기 말
작년, 그러니까 2019년 2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은 99.3%로 전분기 대비 2.1% 포인트 상승했다. 상승폭은 43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3위. 그다음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자, 설비 투자. 그러니까 운용 자금이 있고 설비 투자 두 가지가 있는데 설비 투자가 많은 건 괜찮아요. 그건 야, 장기 이제 앞으로 좋아지겠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선제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설비 투자에 적극적으로 많이 늘려놓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막 주문이나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그걸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니까 설비 투자가 많은 건 괜찮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작년의 상황이 기업들이 어땠냐면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인 만큼 빠르게 늘어난 빚은 투자보다 인건비, 재료비 등 기업 운전 자금 위주로 쓰인 것으로 분석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땡긴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너무 늘어나는데 매출이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땡겼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현상 유지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뭐 인건비나 운영에 대한 혹은 어떤 매출에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땡겼다. 자, 이게 굉장히 부정적이죠. 단순히 그냥 기업들이 원래 대출 땡겨서 사업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 연합뉴스 가구당 부채 8천만 원 육박. 근데 굉장히 놀라운 건 10-20세대 청년 가구 부채 23% 증가. 청년 가구 56%가 금융 부채 보유. 솔직히 얘기하면 저 때만 하더라도 제가 10대를 말할 것도 없고 20대 중에서도 20대 때도 중후반 웬만한 그때 우리 주변에 애들이 대출이 있다라고 하는 걸 거의 못 들어봤는데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대학교 등록금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뭐 100만 원 얼마 뭐 대부분이 다 그랬으니까 오히려 그 국립대 같은 경우는 뭐 100만 원 안 되는 데도 많고 너무 오래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한 그렇게 큰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학비 대부분은 부모님이 내주고 그 다음에 그걸 뭐 대출로 한다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조병신 같은 지방의 개허접 대학들도 막 등록금이 200, 300씩 하죠. 그러니까 아니 난 그걸 왜 돈 내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벌어먹고 사는데 제가 지금 뒤에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건강보험을 40만 원 조금 안 되게 냅니다.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동깡님이라고 그 있죠. 그 주식 관련 지금 유튜브 채널 열고 그분이 강남에 10억대 정도의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했으니까 자산도 어느 정도 있겠죠. 근데 그분이 건강보험으로 20얼마인가 30얼마 정도 낸대요. 근데 20얼마 30얼마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30만원 전후에서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분보다 더 많이 내요. 제가 40만원 조금 안 되게 내거든요. 계속 올라서. 그래서 이걸 보면 아 씨야 부동산이 그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구나. 오히려 현금이나 다른 쪽이 이게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많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여튼 그러니까 대출을 우리 때만 하더라도 하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닌데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건강보험을 40만 원 조금 안 되게 내는 데까지 뭐 벌어먹고 사는 게 대학 안 나와도 아무런 관련 없다는 겁니다. 저는 서울에 와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보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돈 걱정 없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사는데 대학 졸업장 그런 거 아무런 필요가 없었어요. 아니 물론 그걸 통해서 그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크게 당장 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굳이 다른 쪽으로 잘 머리만 굴리면.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지방 허접대는 이제 앞으로 10년 15년 뒤에 대학교 그거 다 없어지는데 그 졸업장 굳이 왜 거기에 4년 낭비하면서 시간을 쓰고 돈 쓰고 하냐라는 겁니다. 여튼 청년들의 부채가 너무 늘어나고 있다. 자 다음 조선비즈입니다. 탈원전, 문재인케어, 한전, 건보공단 부채 비율 급증. 그러니까 한전도 부채가 늘어나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계속 몇 년 사이에 계속 전기요금이 오르겠죠. 그건 뭐 뻔한 거고. 그 다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건강보험이에요. 건강보험의 부채는 늘어나고 있어요. 자, 2017년 7조 9천에서 2018년 11조 3, 11,
11조 3천억, 그 다음에 2019년은 전망치인데 13조 1천억 정도의 부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더 무서운 건 자본 규모예요. 기존에 있던 그 자본 규모가 2017년에 26조 7천억에서 2018년에 22조 7천억, 그 다음에 2019년 전망은 17조 7천억까지. 그러니까 자본은 이제 점점 사라져. 쌓인 뭔가는 사라지고 그 다음에 부채는 늘어나.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3년 4년 뒤가 되면 본격적으로 건강보험 인상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될 겁니다. 이건 다 누구 때문? 문재앙 때문. 네, 문재앙의 문케어 그 병신 같은 짓거리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또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또 저쪽을 욕하겠죠? 병신들. 자, 그 다음에 이렇고 또 다른 겁니다. 자, 동화. 동아일보입니다. 수입 줄었는데 건보료만 크게 올라. 집값 튄 은퇴자들 비명. 요건 제가 왜 요 부분을 다루냐면, 동깡님이 이제 자기가 10억대 아파트 있고 강남에 뭐 이런저런 뭐 자산은 당연히 많이 있겠죠. 그런데 건강보험을 20얼마 30얼마 낸다라고 하니까 저보다 적게 내는 거예요. 아니 난 몇십억 그렇게 있지 않은데 뭐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 결국은 부동산이 차지하는 그 건보료 점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빠르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도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실은 여기 보면, 그래서 2018년 7월까지는 재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산이나 소득 기준이 있는데 이게 2022년 7월 시행 예정인데 2단계 개편에서 강화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조건, 그 다음에 그 네, 여기에서 보면 기존에는 2022년 7월 시행 예정 2단계를 보면 연소득 합산 2천만 원 초과, 그 다음에 재산은 3억 6천만 원 초과 및 연소득 1천만 원 초과. 아 그러니까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조건을 더 낮춘다 이거네요.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 이 기사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여튼 재산에 부과하는 건보료의 비중은 아직 총 보험료의 45.5%나 된다. 근데 2017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며 재산보다 소득 중심으로 부과 기준을 바꾸고 있지만 가입자의 체감도는 낮다. 그러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재산보다 소득에 더 비중을 맞추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더더욱 자산 쪽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집, 1주택자로 내가 집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직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왜 동깡님, 10억이 넘는 동깡님이 나보다 건보료를 적게 낼까? 그게 궁금했는데, 결국은 지금은, 자, 봐요. 동깡님이 만약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 10억짜리, 10억 전후에 어떤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강남에 하나 가지고 있더라도 그건 1주택이면 그건 내가 사는 그 집에 해당하기 때문에 투자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나머지 것들에서 이렇게 했을 때, 물론 그것도 포함은 되겠지만 그 전체에는 오히려 건보료가 뭐 30, 끼켜봤자 30 얼마 초중반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근데 나는 저 또 집도 없는 새끼가 왜 40만 원 조금 안 되게 건보료를 내냐라고 하면 결국 집이 없지만 그 대신 그걸 다른 형태의 뭐 현금이나 다른 쪽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크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주택, 아직 무주택자면 더더욱 건보료를 아끼기 위해서는 집을 대출받아 사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할 것이기 때문에, 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네, 이것도 네,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건 한겨레, 공시지가 오르면 건보료도 뛰냐. 봐요. 공시지가 오르면 건보료도 뛰냐라는 기사에서 복지부는 서민 영향은 극히 적을 것. 자, 시세 6억 5천만 원 주택 공시가격 33.4% 오르면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5천 원 올라.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현금다발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더 오히려 건보료에 올라가는데 영향이 크다. 반대로 우리가 이 현금을, 현금성 자산을 싹 정리를 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1주택, 그러니까 투기 형태가 아니라 다주택이 아니라 1주택에 우리 실거주할 수 있는 1주택을 구입하는 쪽으로 대출을 땡겨서 다 넣어버리면 오히려 우리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이 더 적어진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비중에 따라서, 비중으로 본다면. 근데 우리는 대출받아서 집을 사서 그게 집값이 오를 그 기대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존재하고 우리의 건보료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고 하씨 여러모로. 그러니까 왜 집을 빨리 사야 되는지, 집을 빨리 사라, 대출받아서 어떻게든 집을 사라라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이렇게 건보료 많이 나와요. 뭐 40 얼마, 제가 그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까지 하면 80만 원 조금 안 되게 냅니다. 한 달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집 없죠. 집 빨리 사세요. 대출받아서 집 빨리 사세요. 그 얘기를 하시길래 왜 저런 댓글을 달까라고 했는데 이제 이유를 알겠네요. 그러니까 1주택 집 자체,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을 없애버리는 게 건보료를 최대한 적게 내는 데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이씨, 이걸 이제나 깨닫네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 드리는 것들을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자, 미래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고 우리는 선제적으로 돈을 좀 아끼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배워봤자 기업들은 부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뭐랄까 위축이 되고 뭔가 국내에서 사업은 가급적이면 좀 줄이려고 하고, 특히 공장 같은 것들은 동남아나 중국으로 다 넘어가고, 자 국내에서 기업들이 더 많이 크게 막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그런 기대는 하지 마세요. 물론 IT 쪽은 그나마 아직 좀 전망이 밝긴 해요. IT나 뭐 전자전기 이런 쪽. 근데 그 외의 것들, 뭐 문과는 그냥 당장 오늘 자퇴해서 쓰러 가세요. 문과 같은 애들은 저 병신짓 하지 말고. 지방대 같으면,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장이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지방대, 지잡대는. 시간은 가면 갈수록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기업들도 점점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가고, 우리 가게에서도 부동산 대출에 많은 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하는 것도 이제는 힘들어져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소비는, 자 우리는 결국 장기 디플레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부정하면 안 돼요. 다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흘러온 이 그림을 보고 우리는 아직 디플레가 아니야 라고 자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요 상태에서 2년, 1년, 2년, 3년 더 앞으로 가보세요. 분명히 이제 그 세계 어디에서도 경험 못한 장기 침체, 게다가 거기에서 가장 더 무서운 건 출산율까지 났다는 거예요. 자 미래 세대에 우리 밑에 세금을 받쳐줘야 될 개들까지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머리를 좀 잘 써야 돼요. 물론 답은 없어요. 답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지잡대 다니는 애들은 지금 당장 적고 최대한 빨리 현금성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서울로 기어 올라와서 돈이 있는 서울에 와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일단 청년이거나 뭐 아직 20대 30대면 뭐 주택 같은 거, 그 20대 30대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이나 장기 임대주택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받고, 그 다음 서울에서 뭔가 현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빨리 하고 최대한 지출을 적게 하면서 투자 이런 건 아예 생각하지 말고 모으는 쪽으로, 젊을 때 건강 지키면서 잠을 푹 자면서도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모으고 그 돈을 바탕으로 부동산을 최대한 빠르게 서울 변두리라도 딱 구입을 하고 난 다음에 안정적인 자리를 잡고 그걸 바탕으로 뭔가를 점점 키워가는 그 쪽으로 빠르게 해야지 그나마 기회가 있지. 앞으로 3년, 4년, 5년 뒤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고 경제는 침체가 되고 사람은 돈을 안 써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봤자 사실은 현금성 뭐 돈을 벌어들이기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진짜 극단적인 박리담에 굉장히 뭔가 비싼 데는 엄청 비싸고 아예 싼 것들은 매우 싼 제품 아니면 아예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는 형태로 이렇게 흘러가 버릴 거예요. 그때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노동의 가치는 굉장히 낮아진다. 아, 여튼 뭔지는 어떻게 될지 뭐 누구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좀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돈을 버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돈을 특히 잃지 않고 지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은 어줌짱게 뭐 자영업한다 뭐 창업한다 이런 개소리 하면 그들이 잡하면 그래 한번 도전해봐 라고 얘기를 하고 뒤로 돌아서서 웃으면 되고, 우파면 기때기 때리면서 말려야 돼요. 뭐 물론 근데 빠져버리면 안 돼요. 빠져버리면 어차피 못 말리긴 하지만 진짜 지금은 돈을 지켜야 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리고 현금성 자산은 우리가 미래로 가면 더 부정적이다. 왜? 이제 봐요. 건보. 자, 재정은 부정적인데 건보의 부채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문재양 정권에서는 문케어를 했기 때문에 야 봐, 건보를 별로 안 올라라고 했는데도 작년 올해 올랐죠. 그러면 지금은 억지로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에서.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좌파 정부가 한 번 더 하면 뭐
또 지들이 부채가 늘어나든 말든 막아줄지 모르겠지만 만약 우파 정권으로 딱 바뀌면 엄청나게 공격할 겁니다. 자, 이봐. 건보재정이 이렇게 부정적인데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야, 더 많이 걷어야 되지 않냐라고 바람을 잡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결국 정상적으로 건강보험 걷어버리면 엄청나 많이 올라버리는데 그때 그 정부를 욕하는 거죠, 병신들. 여튼 그걸 줄이기 위해서도